너 뭐해? 아니 뭔 생각을 그렇게 해? 선배 저는 언제쯤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왜? 너 지금 회사 다니고 돈 벌잖아. 아니 그런 거 말고 저도 언젠가 제대로 된 디자인 하나 대박 낼 수 있을까요? 대박 좋아하시네. 근데 갑자기 그런 소리 왜 하는데? 저희 학교 07학번 선배가 한 명 있는데요. 그 선배가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거든요. 엊그제 청첩장 받았는데 그새 돈 엄청 많이 벌어서 결혼한다 그러더라고요. 와, 뭐 좋은 일 있었나 보네. 그렇게 돈 많이 벌었으면. 네, 뭐 갑자기 저작권자가 되면서 수익이 안정적으로 생기니까 그 여자친구도 만나고 결혼한 타이밍이다 싶었나 봐요. 저작권? 무슨 저작권? 그 선배가 스마트 링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대박났나 봐요. 제가 보기엔 시중에 있는 거랑 별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저작권료를 많이 챙길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그건 저작권이 아니라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이겠지. 아, 그게 그거죠. 아니거든. 여튼 저작권은 예술 작품에 해당되는 거야. 근데 그 선배가 스마트 링을 예술 작품으로 만든 건 아니잖아. 엄연한 차이가 있는 거거든. 아무튼 인생은 역시 한 방인가 봐요. 저야 뭐 회사 다닌다고 해도 월급님은 항상 로그인 하자마자 로그아웃 하시는데 이래가지고 지금하고 다른 미래가 올 수 있을까요? 야, 신세 한탄할 시간에 네 거 열심히 하면 되지. 그 선배가 만든 스마트 링이 뭔진 몰라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으면? 뭐 생각해보면 원래 우리가 쓰는 스마트 링은 잘 안 세워지는데 좀 잘 세워지게 여기다 고무줄도 넣고 링 디자인도 좀 거치하기 쉽게 바꾼 것 같더라고요. 거봐, 아이디어 좋잖아. 한 끗 차이 같아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는 거지. 아마 특허권이나 디자인권 같은 거 등록했겠네. 어, 맞아요. 뭐 그런 거 등록하면 10년이나 20년씩 보장해준다는데 엄청 오래? 어, 왜 그렇게 오래 보장해주겠어? 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너도 괜히 질투하거나 신나는 할 시간에 일이나 열심히 해. 아니, 괜히 신나는 거 아니고요. 그 선배가 괜히 부러운 것도 아니고 그냥 나도 마음이 답답해서 가끔 신나는 때가 있다 뭐 그런 거죠. 왜 그렇게 보세요? 너 관심 있는 사람 있어? 에? 생겼네! 생겼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니, 남자들은 관심 있거나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그런 고민 많이 한다고. 어디서 주워들은 것 뿐이야. 아, 그게 크게 놀랄 필요는 없어. 어디심? 이제 회사에서 나옴. 이제? 이런 이모티콘도 받았으냐? 아닌데? 이거 내가 만든 이모티콘인데. 헐. 갑자기 왜 이모티콘을 만들 생각을 다 했어? 아, 난 원래 이런 거 관심 없는데 친구들이랑 카톡하다 보니까 이모티콘이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만들고 싶었던 인형으로 만들면 어떨까 했지. 괜찮은 거 같은데? 귀엽고. 진짜 괜찮아? 일단 뭐 캐릭터 이미지 다 본 건 아닌데 생긴 게 호감형이네. 뭐야, 캐릭터에도 호감형이 있어? 일단 인기 있는 스타일 아니야? 사람들 많이 쓰는 카카오 프렌즈 이모티콘도 그렇고. 선배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용기가 난다. 일단 한번 만들면 저작권으로 평생 보호되고 내가 죽어서도 70년까지 보호된다고 하니까 한번 잘 만들어 보려고. 야, 그 인형으로 만들고 싶다 했으니까 진짜 인형으로 만들어봐 한번. 안 그래도 그 생각도 했었어. 이 이모티콘이 인기가 많아지잖아? 그럼 선배 말대로 인형, 기념품, 판촉물 그런 걸로 만들어서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디자인권, 오프라인 콘텐츠에 대한 디자인권 둘 다 가지게 되는 거지. 야, 나만 빼고 특허권에 디자인권에 장난 아니네. 뭐야, 나 빼고 누가 이런 생각 해냈어? 너 종이상 선배 알지? 아, 그 다음 주에 결혼하는 선배. 안 그래도 그 선배한테 청첩장 받으면서 이거 컨설팅 받은 거야. 이모티콘 만들면 디자인권 등록하라 그러던데. 쟤 네가 이런 거 알 리가 없지. 아, 뭐라고? 아무튼 나는 뭐 이런 거에 등록한다거나 사용권유를 받는다는 생각 못 해봤었는데. 아유, 나도 집에 가서 습정 노트라도 다시 뒤져봐야겠다. 선배 원래 아이디어랑 디자인 좋기로 유명했었는데 다 어디다 팔아먹었어? 잘 찾아봐. 좋은 거 많을 것 같은데. 그러게. 그렇게 해서라도 나도 내 살 게 다시 찾아봐야지. 좀 여유롭게 살 궁리도 하고. 뭐야, 왜 이렇게 갑자기 미래 지향적인 얘기를 해? 여자친구 생겼어? 아니야. 왜 그래? 아, 맞네. 아니, 사람들이 내가 뭐 좀 생각하려고 그러면 열차 생기냐고 그러지, 짱나게. 평소에 오늘만 사시는 분이 갑자기 이렇게 진지하니까 그렇죠. 아, 내가 또 언제 그렇게 또 막 살았다고 진짜. 아, 나 지금부터라도 이미지 관리해야겠는데. 아까 그 태블릿 좀 다시 줘봐. 만든 거 좀 보게. 내 거니까 너무 마음에 담지 말고. 알았으니까 줘봐 좀. 괜찮지?
저작권, 특허권, 디자인권 괜찮다며. 좋은 디자인이 제대로 돈을 벌게 해주는 이런 법들이 있다는 걸 나는 이렇게 모르고 있었지.